저는 싱어게인 이전부터 궁금했던 건 그냥 정말 많은 원로브 가수분들께 궁금했어요. 꿈이 뭐셨어요? 원로브는 좀 웃긴 원래 가수. 와, 발음이 요즘. 아, 그랬어? 진짜 궁금했어요. 아, 내 귀가 이상해. 유진이는 아직까지 옆에 누가 있어야 돼. 아, 혼자 내버려두면 모자 필요해가지고 너무 순수해가지고요. 네. 모자가 필요합니다. 원래 가수. 네, 원래 가수. 네. 그럼 오래 하신 분들께 항상 궁금했던 점인데 원래 꿈이 무엇이었는지. 어떤 걸 그려본 적은 없는데 난 꿈이 노래하는 사람이었어. 나도 밴드 출신이야. 고등학교 때 밴드를 했었고 그러다 이제 어떤 남학교 축제에 가서 노래를 했는데 그게 팡 하고 터진 거지. 그 뒤로 이제 그 남학생들이 여학기 앞에서 선물 꾸물어미를 가지고 막 기다리고. 와, 그 당시에요? 그랬어요. 네. 예. 그래서 아 그래서 정말 아 나는 계속해서 노래를 하고 싶다라는 게 꿈이었고 그래서. 노래를 하면서 어떤 가수가 돼야지라는 생각보다는 그 순간순간에 충실했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가 좋은 건가? 내가 여기에 미쳐있나? 나를 설레게 하나? 이런 걸 항상 퀘스천을 가지고 나는 그런 걸 쫓아갔던 것 같아. 그거 하나만 가지고 열심히 했던 것 같아. 야.